키즈 짱 아트! 오늘은 구미호 희원양을 그려볼 거예요. 얼굴형, 눈, 눈동자, 입, 눈썹, 앞머리, 귀, 그리고 옆머리, 뒷머리 순으로 그려주시고요. 상의와 손, 바지 부분과 신발 부분을 순서대로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 뒷머리를 그려주시고요. 구미호 꼬리도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 구슬도 그려주시고요. 구미호 문양도 같이 넣어주세요. 피부색을 칠하실 때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칠해주세요. 목과 손도 함께 칠해주시고요. 검은색을 이용하여 눈 안쪽을 칠해주시고 붉은색을 이용하여 눈동자도 채워 넣어주세요. 음영을 넣으실 때에는 아래쪽을 중점으로 두고 칠해주세요. 귀 안쪽에 핑크색도 칠해주세요. 얼굴에 있는 문양을 붉은색 펜으로 채워 넣어 주시고요. 머리카락을 연한 회색을 이용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채워 넣어 주세요. 그런 다음 짙은 회색을 이용하여 그림자 부분도 표현해 주세요. 이때 머리카락 느낌을 조금씩 살려주어서 표현해 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머리카락 느낌이 돼요. 그런 다음 구슬을 다홍색과 붉은색을 이용하여 칠해주시는데 아래로 갈수록 짙은 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꼬리 부분에 음영도 넣어주시고요. 귀 안쪽에 짙은 핑크를 이용하여 그림자도 표현해주세요. 옷을 칠하실 때에는 아이보리색이나 베이지색을 이용해서 채워 넣어주시는데 이때 음영의 색깔은 회색을 이용해서 넣어보았어요. 그런 다음 파란색을 이용하여 바지를 칠해주시고 남색을 이용하여 그림자를 넣어주세요. 갈색을 이용하여 신발도 칠해주시고요. 그림자는 고동색으로 넣어주세요. 구미호 희원이 완성!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